여유롭게 시작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프랑스에서 온 쿠션, 아니, 쿠션이에요. 우리가 쿠션 얘기하다, 네. 쿠션 얘기하다 시작했어. 프랑스에서 온 화장품인데, 네. 지금 프랑스는 이 시간쯤이면 차 한잔 하면서 운치 있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헛소리로. 프랑스를 갔다 오셨으니까 또. 네. 오늘 준비한 네. 상품이 아벤느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벤느는 좀 이렇게 여유있게 진행해줄게요. 맞아요. 아벤느는 약간 여유롭게, 살짝 고급스럽게. 지금 비록 물을 드시고 계시지만 네.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. 차 한잔을 하고 있는 거죠. 보세요. 저 방금 전에 이거 메이크업 하면서 음영 메이크업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볼 때마다 근데 네. 확실히 딱 살아있네요. 라인이. 그렇죠. 라인 살아있고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네. 갈비대 두 대가 아니 완전 날씬해 보여요. 진짜 더 이렇게, 말라 보여요. 워낙 말랐는데 뜯어먹어야 할 것 같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혹시나 체리지가 지금 살짝 탔잖아요. 만약에 탄 피부를 약간 복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제가 선쿠션을 또 방송을 했었는데 네. 하얘집니다. 하얘지는 네. 선쿠션. 네. 근데 이렇게 선쿠션을 쓰거나 네.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반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. 일단 밥이 좋아야 되잖아요.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. 기본 바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. 딱 다져주는 게 아벤느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상품 몇 가지죠? 오늘 세 가지가 있죠. 미스트, CPI 크림. 아니다, 네 가지구나. 네, CPI 크림도 있고 또 재생 크림이죠. 재생 크림도 있고 세럼까지. 세럼까지. 이게 종류를 준비했는데 상품 같은 경우는 걔가 CPI 크림 아닌가요? 네, CPI 크림이에요. 네, 맞아요. CPI 크림. 네, 줄여서 CPI. 네. CPI.